여자 신도들을 성폭행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MS의 총재 정명석 씨에 대해서 징역 23년이 선고됐습니다. 2023년 세상을 경악해 한 장본인.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JMS 총재 정명석이 여신도들에게 저지른 엽기적인 행각들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너무 변태적이에요. 그렇게 당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부르고 정말 사랑으로 하면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너무 더러웠어요. 믿음을 볼모삼아 은밀히 자행된 성폭력. JMS 왕국에서 그는 왕이자 메시아였습니다. 안 보인다고? 안 보여? 나 쳐다봐. 하나님, 응? 하나님까지 볼 필요가 없잖아. 보이잖아. 나 쳐다봐. 나 누군지 아냐 했더니 잘 모르지. 나 메시아다 그랬어. 와보라고 하셔가지고 갔더니 제 이렇게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올리시면서 그 팬티 안으로 손을 넣으시고 예쁘다 이러면서 이제 내가 취해야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정명석에게 당한 성폭력 피해자들 중엔 엄마와 딸도 있었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메시아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이 내 엄마의 허벅지를 만지면서 웃는 그 장면을 뭐라고 형용할 수 있겠어요. 정말 기괴했어요. 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성폭력 혐의로 2009년 구속돼 10년간 이미 한 차례 수감 생활을 했던 정명석. 구속되기 전 정명석은 중국에서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그의 곁엔 메신저 역할을 했던 2인자 정조은이 있었습니다. JMS 안에서 그녀에겐 아주 중요한 임무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정조은은 여자들을 연결해주는 그 역할이 되니까 정명석은 만족하는 거죠. 정명석이 원하는 거는 오로지 밖에 없으니까 완전 포즈죠, 완전. JMS의 대표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활동한 정조은. 완전한 주를 이 땅에 증거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정명석이 해외 도피 8년 만에 중국 공안에 체포된 일을 정조은은 메시아의 고난으로 포장했습니다. 시대 보낸 자를 불신하고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총과 검을 가진 자들이 창을 넘어 들어와 선생과 두 제자를 쇠고랑에 채워 잡아갔습니다. 이로써 선생은 세상 죄인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정명석이 감옥에 있을 당시 정조은은 교단 내 젊은 여신도들을 은밀하게 관리했습니다. 이른바 스타라고 불리는 이들입니다. 스타우보들은 정기적으로 감옥에 있는 정명석에게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요. 반드시 몸매가 드러나는 선정적인 옷을 입고 찍어야 했습니다. 사진을 보고 정명석이 여자들을 고르면 정조은이 교도소로 그들을 데려갔습니다. 여성들은 정명석으로부터 엽기적인 요구를 받기도 했습니다. 너 이거 뜨자 하면서 했었던 게 하체 그거였어요. 그런데 전신 떴을 때는 그냥 포즈를 취해서 떴다면 그거는 부분이 잘 보이게 사진을 찍어요. 정명석한테 보고를 해야 되니까. 정명석이 감옥에 있는 상태가 사실은 밖에 있는 신도들로서는 가장 신앙심이 좋아지는 상태예요. 서사는 만들어져 있지 감옥에 있느라고 정명석이 새로운 범죄를 못 저질러요. 네, 그러니까 JMS는 더 안정적으로 발전을 했던 거죠. 2인자 정조은이 이끄는 동안 JMS는 신도수 3만 명을 넘어서며 교세를 확장해갔습니다. 2018년에 출소한 정명석. JMS는 전 세계 신도들을 다 불러모았습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때는 눈을 보이는 더 고맙다고 했어요. 그래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됐어요. 정명석이 교도소에 있을 때 신도가 된 홍콩 국적의 메이플. 총재로 복귀한 정명석은 성폭력을 다시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성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했어요. 정명석이 메시아였고 저한테는 이제 하나님의 몸이니까 메시아니까 그가 하는 건 틀림없는데.
메이플은 정조은에게 성폭력 피해 사실을 직접 털어놓기까지 했다는데요. 그날 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너무 혼란스러워서 정조은한테 면담해달라고 얘기했을 때 저한테는 이제 기회를 준 거다. 선생님 너 예뻐하시니까. 고통스러워하던 메이플은 고민 끝에 지난해 정명석을 상습 성폭력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고소 후 홍콩과 한국을 오가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던 메이플. 한국말이 서투른 그녀에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 메이플아 참 대단하다. 한국말로 다 그걸 했다니. 경찰 조사에서 서툰 한국말보다 그녀를 더욱 힘들게 한 건 다시는 떠올리기 싫은 그날의 일들을 세세히 진술해야 했던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딸에게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건 그저 안아주는 것뿐. 메이플 외에도 외국인 신도를 포함해 여러 명이 정명석에게 당한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정명석의 성범죄를 도와준 혐의로 기소된 정조은.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그녀에게 PD수첩이 직접 사실을 확인해봤습니다. 정조 씨 안녕하세요. 저희 MBC PD수첩의 전서진 PD인데요. 제 말씀 한 번만 해주세요. 정명석한테 여심도 성상납한 거 맞으신가요? 피해자분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메이플 같은 여신도들 피해 당한 거 알고 계셨잖아요. 피해 다 알고 계셨죠? 아, 문 좀 닫겠습니다. 문 닫겠습니다. 정명석의 성범죄를 은폐 조력한 정조은에게 법원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징역 23년형을 받은 교주 정명석까지 JMS의 범죄자들은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MBC 조성현 PD에게 이번 판결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23년 후면 정명석이 딱 100세가 돼서 출소가 가능하거든요. 만 100세. 지금 18명 이상의 그 여성 성피해자들이 더 고소를 준비 중에 있고요. 현재까지도 미성년자인 여성들도 다수가 포함이 돼 있어서 아마 우리나라 유기 징역 중에서는 가장 긴 징역 볼 수 있지 않을까? JMS라는 종교단체는 저는 종교단체라기보다는 범죄단체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JMS의 2인자인 정조은의 판결문을 보면 자기네들끼리 대화를 나눕니다. 만약에 메이플이 수사 과정에서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저는 이게 그냥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라는 단순한 의문이 아니고 이 여자를 죽이려는 살기가 저는 그 문자 내용에서 느껴졌거든요. 그는 시청자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JMS 신도들을 보면요. 판사, 검사, 변호사 말할 것도 없고요. 의사나 대학교 교수 이런 사회적으로 배울 만큼 배우고 고위층이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속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빠져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종교단체 혹은 누군가가 나에게 전도를 하는데 이게 비상식적이다.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우선은 한번 의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2023년 PD수첩은 심층 취재를 통해 사회 전반의 많은 이슈와 논란들에 대해 방송했습니다. 영화 서울의 봄이 천만 관객 달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정말 대단한 흥행 기록이죠. 1979년 정권을 탈취한 전두환 등 정치 군인들의 12.12 쿠데타를 다룬 이 영화에 대해서 특히 20, 30대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조금 전에 박 대통령 각하께서 서거하셨습니다. 개헌법에 따라 천만 영화에 등극한 서울의 봄. 보안사령관이 맡을 예정입니다. 그 가면 쿠데타야.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분노하게 되는 게
인간의 감정이 좀 움직이는 게 되게 많이 느껴지는 영화라서. 그 도심에서 이런 군사 작전이 일어나고 이렇게 된 걸로 이제 묘사되는 부분이 네. 사실 상식적으로 이렇게 좀 상상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실제로 12.12 군사 반란은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짓밟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1979년 12월 12일 밤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긴박한 상황 속에서 당시 군 수뇌부들의 전화통화 내용이 생생히 녹음이 된 테이프입니다. 정승화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 신군부 측에 납치된 지 3시간 후쯤 이 사실을 안 장태환 수경사령관이 3군 사령관에게 보고하는 통화 내용입니다. 아니 왜 이랬습니까? 왜 그 왜 우리 그 동원 총장님을 왜 뭐 어쩌고 납치해가고 왜 이래요? 정말 그럼 내가 치료하게 했더니 장장군은 그 안에서 왜 그래 이와 이 오길 어디가 당신이 왜 그래요? 이후에 남 한밤중에 와서 지나가고 있어 빠지니까 이렇게 했더니 당시 막강한 힘을 가졌던 보안사령관 전두환을 중심으로 구사단장 노태우 등 육사 출신 사조직 하나회가 추축이 돼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신군부의 쿠데타는 성공적으로 끝이 났고 그 후 전두환은 집권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배습에 물든 정치인들에게 앞으로의 정치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이 본인의 소신입니다. 상황의 부득이함 그리고 그 상황의 부득이함 속에서의 군사 행동의 불가피성 뭐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 논리를 신군부 사람들을 보면 항상 요 세 가지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과정에 대해서도 전두환 씨나 전두환 씨 일가가 구체적인 사과를 표명하거나 그랬던 적은 뭐 찾아볼 수가 없죠. 7년 6개월 동안 대통령 자리를 지킨 독재자 내란과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두환에게 1997년 대법원은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오늘 특별 사면으로 석방됐습니다. 전두환은 교도소에서 2년을 복역한 후 특별 사면으로 석방됐습니다. 천억 원 넘는 추징금과 고액 세금 언제 납부하실 겁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네가 좀 밝히라. 한미를 인정하십니까?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내려. 2021년 전두환은 끝내 사과 없이 사망했고 그에게 부과된 추징금 중 922억여 원은 여전히 남았습니다. 그리고 2년 후 PD수첩을 찾아온 27살의 청년. 올해 3월 세간을 들썩이게 한 폭로 영상의 주인공 전우원 씨입니다. 저는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이라고 합니다. 그는 전두환의 차남인 전재용 씨의 둘째 아들입니다. 저도 악마고 저희 가족도 악마고 태어나선 안 됐습니다. 저의 할머님 이순자 씨입니다. 돈이 없다던 저희 가족들은 어디에서 모를 돈이 계속 나와서 아직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출처 모를 검은 돈을 사용해가며 삶을 영위해가고 있으며 할머니 침실에 이제 유리 문이 슬라이드 돼서 열면은 거기에 이제 현금이 가득한 가방이 몇 개 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돈 봉투를 꺼내서 이제 손님 드리는 것도 목격을 한 적이 있고 아들을 위해 어렵게 PD수첩 인터뷰에 응한 전우원 씨의 친어머니 최 씨 그녀는 전두환의 며느리로 15년간 살면서 연희동 자택을 수시로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최 씨는 꽤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며 연희동 자택에서 비밀 금고를 목격한 장면을 설명했습니다. 가족들을 따라 내려간 지하층 복도 깊은 곳에서 비밀스러운 금고를 우연히 보게 됐다는 것. 그리고 그 금고 안에는 벽 전체에 현금이 있었어요. 선반식으로 이렇게 책장식으로 되어서 거기에 돈이 꽉꽉 이렇게 채워져 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지하 복도 끝. 금고문이 열리자 그녀의 눈에 들어온 건 벽면이 현금으로 가득 찬 방이었습니다. 돈 세는 기계가 집에 시아버지 서재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100만 원씩 세서 1000만 원 다발로 만드는 작업을 며느리 셋이 같이 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2003년 전두환은 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예금 자산을 29만 천 원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마당에 식물 나는 거 있으면 마당 가서 파보면 되잖아. 그때 조사할 때 말이야. 안 그렇겠습니까? 풍족한 유년 시절을 보냈지만 언제부턴가 떳떳하지 않은 마음이 들었다는 전두환의 손자 우원 씨. 어릴 때 잘못된 돈인지 알고서도 그 돈으로 학비 다니고 근데 이 돈이 저희 가족이 정당하게 벌어서 저한테 준 돈이 아니잖아. 뭐라고요? 아저씨가 잘못한 거 아니니까 아저씨. 괜찮아요. 야, 너희들 몇 살이야? 지금 6학년. 6학년? 네. 진짜 똑똑하다. 저는 4학년이요. 우원 씨를 알아보고 먼저 위로를 건넨 아이들. 전두환... 전두환 뭐? 전두환 뭐? 이 잘못한 거지. 아저씨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옳은 방식으로 번 돈이 아니잖아. 네. 기부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 기부하려고. 너희들 어린데도 형보다도 더 옳은 생각을 하네. 형은 이런 생각하는데 20... 항상 생각은 했는데 실천하는데 27년이 걸렸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거 잘못은 뉘우치는 거니까요. 뭐? 아이들 덕분에 오랜만에 웃어봅니다. 올해 3월 전두환 일가 중에서 최초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은 전우원 씨. 할아버지 전두환이 저지른 과오에 대해 43년 만에 손자가 대신 사죄를 했습니다. 그래도 혈족의 유일한 좀 직접적인 사과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에 의해서 위로받는 분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전우원 씨의 사과에 대해서 또 그런 행동에 대해서 냉정하게 접근하고 싶진 않아요. 너무 그동안 사과도 사죄도 없었고 너무나 억울하게 사람들을 만든 이야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이야기를 나와서 좀 다행이다. 윤석열 정부가 마약 단속과 수사에 집중하는 가운데 서울 수서경찰서에서는 올해 2월 한 고위검사의 처남이 마약을 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4개월 후 수사 결과는 결국 무혐의로 나왔는데요. 이 사건은 올해 하반기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사건으로 떠올랐습니다. 올해 12월 1일 국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투표가 있었습니다. 최고 권력의 비호를 받는 검사라 하더라도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고 이정섭 전 차장검사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이 검사의 탄핵 사유로는 마약 수사 무마 의혹,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 자녀 위장 전입 의혹 등이 제시됐는데요. 가결이 되면 직무는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게 됩니다. 검사 이정섭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검사의 탄핵 심판은 한 제보로 시작됐습니다. 늦은 밤, 전직 아나운서 출신의 제보자가 PD수첩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강미정이고요. 지금은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부이고 이정섭 검사의 그 문제가 되었던 내부 제보자 천암댁입니다. 그녀는 휴대전화에서 동영상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이정섭 검사의 처남이자 남편인 조 씨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아침에 들어온 거예요. 안 먹었어. 술 안 먹었어, 진짜. 그냥 피곤할 뿐이야. 왠지 같더라. 진짜 술 안 먹었어. 왜 술 안 먹었어요? 평균 안 먹었어. 아침에 들어온 남편은 술도 안 먹었는데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알몸으로 있거나 또 아기들이랑 놀고 있는데 나와서 또 엎어져 있거나 혹시 마약을 하는 건 아닐까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건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무렵 친구들이랑 고기라고 부르면서 고기 받으러 나오라고 그리고 안 옵니다. 이거랑 비슷하나? 네, 네. 그래요? 이런 거? 네, 네.
작은 종이에 이렇게 묻혀갖고 말아서 피우더라고요. 피우고 쓰러졌어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은 해외여행을 갈 때마다 자주 반복됐다고 합니다. 비틀비틀하면서 이렇게 뭔가를 들고 왔어요. 말린 나물처럼 생긴 걸 들고 온 걸 봤죠. 그게 대마였어요. 결국 남편은 강 씨에게 대마 흡입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남편의 이상한 행동이 계속돼 별거를 했다는 부부. 그러던 어느 날. 집으로 돌아왔는데 우리 집이 아닌가 봐 하는 거예요. 딸이 도어락이 다 바뀌어 있었어요. 배를 누르는데도 인기척이 없고 차는 밑에 있고 사이드미러 다 깨지고. 심상치 않은 상황에 강 씨는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 도착 후 10여 분이 지나서야 조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도 다 헝클어지고 얼굴도 빨갛고 마약을 했을 것 같다고 동영상 보여줬어요. 경찰이 마약 간이 검사 의향을 묻자 남편은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지원 요청을 하는 사이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누군가와 통화를 했고 갑자기 태도를 바꿔 마약 검사를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가족이 그러는데 영장 없이는 뭐 간이 검사 안 해도 되고 나는 도주의 우려도 없고 시간도 늦었으니까 제가 내 발로 내일 수서경찰서 가서 조사 받고 검사하면 되지 않냐. 그럼 그 시간에 전화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누나 아니면 매형 아니면 아버님이죠. 경찰은 어디선가 걸려온 전화를 받은 후 추가 수사나 증거 확보 없이 그대로 철수했습니다. 남편의 집안은 경기도 용인시에서 20년 넘게 골프장 사업을 이어오고 있는 재력가 집안. 남편 조 씨의 매형은 이정섭 전 수원지검 2차장 검사입니다. 이정섭 검사는 강미정 씨의 가족과 같은 단지에 살고 있습니다. 딸의 특정 초등학교 배정을 위해 이 검사는 딸과 함께 처남 집으로 위장 전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출동 다음 날, 강 씨는 수서경찰서에 남편을 가정폭력과 마약 투약 혐의로 정식 고발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남편의 물건들도 증거가 될까 생각해 가져갔습니다. 카트리지, 액체가 담겨 있는. 하지만 경찰은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 안 된대요. 오염됐다고. 그 액상 대마가 들어있었던 파이프는 그쪽 변호사가 말하기를 자고 있는 사람 입을 열어서 제가 그 파이프를 구해다가 입에 물려서 침이 묻으면 증거 조작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대요. 머리카락도 제가 무슨 처리를 해가지고 준 걸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해 마약 수사 경험이 많은 한 경찰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카트리지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 이제 그 사람의 유전자도 남아 있을 수 있고 남편에 그래서 거기를 검정을 했는데 이제 거기서 나왔다. 그러면은 뭐 그 자체가 소지죄가 될 수가 있거든요. 남편 잘 때 와이프가 입에 물릴 수도 있지 않냐 이러면서. 입에 물릴 수도 있지 않냐? 일단은 그 증거 없고 그 남자하고 이렇게 대질하고 추궁하면 되잖아요. 수사에 진척이 없자 강 씨는 서울경찰청에 다시 고발을 했고 사건은 관할서인 수서경찰서로 내려왔습니다. 결국 첫 수사관이 배정된 건 사건 발생 두 달 뒤. 하지만 1, 2주 간격으로 계속 수사관이 교체됐습니다. 경찰이 남편에게 소변과 모발을 제출받은 건 5월 19일. 최초 신고에서 석 달이나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수사관 정기 인사로 변경이 됐고 수사관 교체 요청도 있었고 그 후 납치 살인 사건이 발생해 전 수사 인력이 이 사건에 투입됐습니다. 다른 사건에 비해 약 한 달 정도 길어진 건 사실이지만 통상적인 절차대로 충분히 수사했습니다. 어쨌든 몸속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피의자들의 이제 기본 심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당연히 경찰관들, 검찰도 당연히 알고 있는 거고 그러면 결국 마약 수사는 시간 싸움이죠. 예, 말미가 계속 주어지게 되면은 사실은 증거가 계속 사라지게 되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동안 남편 조 씨는 평소 하지 않던 머리카락 탈색을 했습니다. 머리가 이 색깔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네, 눈썹도 없었어요, 이때는.
남편 조 씨가 경찰 출석을 일주일가량 앞두고 제모를 한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결제한 금액을 보면 여러 부위를 제모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월 국과수 정밀 감정 결과 남편은 마약 음성 판정을 받았고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시댁에서도 남편 조 씨의 마약 문제를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랑 누나들이 찾아다녔어요, 남편을. 남편 누나와의 대화 중에 마약 투약을 연상시키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미정아, 오빠가 그러는데 액상이 분명 더 있을 거라고 하니 최소한 일주일은 안 해야 몸 안에 성분이 빠져나간다고 의사가 얘기했대. 작년 8월에 강미정 씨랑 주고받은 문자나 이런 걸 보면은 마약하는 걸 알고 계셨던 것 같은데. 아니요, 그러지 않았는데요. 그 몸 밖으로 빠져나가려면 일주일 이상 걸린다. 그리고 대마 카트리지 이런 사진들 좀 보내주면서 찾으신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상황을 얘기한 거고 그런 일 했다고 해서 한 말은 아니에요. 경찰 출동 당시 처남에게 연락한 일이 있는지, 처남의 사건과 관련해 수서경찰서와 접촉한 일이 있는지 이정섭 검사에게 물었습니다. 이정섭 검사는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문자메시지로 답해왔습니다. 강미정 씨 일방의 진술이 보도를 통해서 조 씨의 명예가 침해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 공식적인 입장이죠. 선생님께서는 그런 마약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시는 걸까요? 당연한 건 아니겠어요. 강미정 씨를 최근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에게 남편의 마약 수사에 이정섭 검사가 개입됐다고 의심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남편의 회사 그리고 저희 집에도 크고 작은 일들이 살면서 있었어요. 법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조언도 구하고 해결 방법을 이제 구했던 곳이 이제 이정섭 검사예요. 개인 고문 변호사도 없고 바로 앞에는 누나가 달려올 수 있는 거리에 집이 있고 매형한테 전화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늘 그래왔으니까. 12월 14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강 씨. 현재 남편 조 씨도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강 씨를 고소했습니다. 제가 아직 고소장을 받아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했는지 어떤 부분이 명예훼손이라는 건지는 제가 그 추후에 고소장 내용을 좀 보고 일단은 경찰 조사에서 그 부진했던 수사 과정 자료들도 이번에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강 씨 측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을 발견했습니다. 증 3호,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해서 제가 처음에 9개를 냈거든요. 3호 사진은 전화기가 아예 그 랩에 밀봉이 된 채로 실물이 붙어서 서울청에 제출이 됐거든요. 강 씨의 말에 따르면 SD카드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증거로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 조사에서 다른 사진이 있었다는데요. 근데 이번에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사진이 바뀐 거죠. 남편의 마약 투약이 의심되던 시기에 사용한 휴대전화이기 때문에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휴대전화 SD카드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검찰에서는 SD카드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없어졌는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잘못된 부분이 뭔지 그건 수사 기밀이라. 실제 누군가에 의해서 사진이 교체됐는지 SD카드가 실제 분실됐는지 아니면 어디에 보관돼 있는지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됩니다. 네. 올해 PD수첩에서 방송한 내용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PD수첩이 K-STEL 리서치에 의뢰해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3위는 JMS 교주 재수사, 2위는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 씨의 폭로, 1위는 바로 서희초등학교 교사 사망과 교권 침해 논란이었습니다. 올해 PD수첩은 여러 번에 걸쳐 일부 학부모가 행한 그리고 그 이후 교육당국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교권 침해 실태에 대해 심층적으로 보도해왔습니다. 지난 7월 20일 서울 서희초등학교 앞 한 젊은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수많은 사람들이 추모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선생님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었습니다.
고인이 담임을 맡았던 1학년 교실. 창가에는 선생님이 생전에 키웠던 화분이 말라 있었습니다. 자신의 교실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24세 젊은 교사. 그러니까 그 장소를 학교를 택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유언이 아닌가. 나와요. 이게. 어릴 때부터 선생님을 꿈꾸며 교대로 진학했던 고 박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 미술교육과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우리 3반 선생님과 함께 창의적인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준비 되었나요? 지난해 3월 첫 발령을 받았던 박 선생님은 아이들을 잘 가르쳐보려는 열정이 컸다고 합니다. 좀 헌신적으로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본인이 케어해야 된다는 책임감 같은 게 굉장히 컸기 때문에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고 박 선생님의 자취방입니다. 그곳엔 제자들이 준 그림 편지가 소중히 보관돼 있습니다. 교실에는 준비실이 하나 딸려 있었는데 박 선생님이 그곳을 꾸며 특별한 공간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수업 시간에 애들이 막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애들이 있으면 잠깐 같이 들어가가지고 좀 상담하면서 진정하고. 이런 노력에도 학생들의 문제 행동으로 인해 교실 내 갈등은 잦았다고 합니다. 그 학급에는 좀 선생님을 생활 지도상으로 어렵게 했던 학생들이 한 4명 정도가 있었고, 올해 어떠니? 라고 하면 작년보다는 10배는 더 힘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박 선생님의 사망 5일 전 교실 내에서 사고가 터졌습니다. B 학생이 A 학생의 가방을 연필로 찌르자 그만하라며 둘이 실랑이를 하다가 A 학생의 이마가 연필에 긁힌 겁니다. A 학생은 이마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 선생님의 핸드폰 번호로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항목을 들어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가해 학생이 억울하다 이렇게 항의한 문자까지 보냈습니다. 가해 학부모는 다음 날 오전 수업이 한창인 시간에 박 선생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이 얘기를 들으니 조금 억울한 면이 있다며 사실 확인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후 피해 학생 학부모가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다며 가해 학생 측과의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양측 학부모가 만난 뒤 박 선생님이 어머니에게 보낸 메시지. 너무 힘들다는 한마디였습니다. 박 선생님은 이 어려움에 대해 학교 측에 8차례 상담 요청을 했지만 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학교에 오면 뭔가 두렵다. 가슴이 꽉 막힌 기분이다. 난리가 겹치면서 모든 게 버거워지고 놓고 싶다는 생각이 마구 들었다. 연필 사건 5일 후 박 선생님은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그러고는 교실에 붙어있는 준비실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마지막 장소가 됐습니다. 그 무기력함에 점점 지쳐가면서 몸과 정신이 시들어가는 모습을 모든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조교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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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이곳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학부모들에게 범죄 혐의점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많은 교사들은 이러한 경찰의 수사에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올해 교사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경찰의 발표 이후 고 박 선생님의 유가족 대표를 만났습니다. 유가족 측에서 혐의점이나 뭐 입증된 증거를 가져오면 다시 조사를 해주겠다라고도 약속도 하셨어요. 일단 계속 추가적인 증언을 좀 확보를 하고 계속 혐의점을 저희가 이제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되는, 입증이 안 되면 조사를 안 해주겠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9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한 젊은 선생님을 안타깝게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수년간 계속해서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다가 스스로 세상을 떠나고만 고 김 선생님. 2019년 11월 김 선생님은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습니다. 선생님은 학교 측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마음속 깊은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힘들 때 그렇더라고요. 그 학부모들 좀 해줬으면 좋겠다. 교사들의 죽음이 잇따랐던 2023년 전국 수십만 명 교사들이 모여 열악한 교육 현장을 비판하는 대규모 집회를 11차례에 걸쳐 열었습니다. 아동학대 처벌범에!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원인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교육기관들이 교사 인권을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37%로 가장 높았고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가 원인이라는 의견이 26%로 두 번째로 나왔습니다. 교사들의 안타까운 죽음과 함께 또 다른 공적인 죽음이 있었습니다. 지난 7월 수해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던 한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당시 고 최상병 등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수색 작업에 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분노가 일었습니다. 사건 발생 5개월이 지난 지금도 최상병의 죽음에 대한 책임 소재와 진상 규명을 두고 의혹과 논란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2일 해병대 1사단에서 고 최상병의 영결식이 치러졌습니다. 결혼 10년 만에 어렵게 얻은 아들을 잃은 가족의 심정을 누가 헤아릴 수 있을까요? 국민을 위해 명령에 따르고 전우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다 20살 해병대원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올해 여름 같은 기간 동안 작년에 비해 약 12배의 큰 비가 쏟아진 경상북도 예천군. 폭우로 산사태가 나면서 인명피해도 크게 발생했습니다. 해병대 1사단이 수해복구 작업을 위해 예천군으로 이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해병대원들은 삽과 갈퀴로 실종자 수색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물이 불어나 물가라도 수색이 겁난다는 현장 지휘관들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사고 전날 밤 바둑판식으로 거리를 둬서 무릎 아래까지 물에 들어가 수색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10분 후 무릎에서 허리 높이로 지시가 바뀝니다. 구명조끼도 없이 물에 들어간 장병들. 옆에 동기가 먼저 야 이거 너무 깊은데 이러면서 하다가 갑자기 머리까지 쑥 들어갔대요. 그걸 그 갈퀴 같은 거를 들고선 들어갔었나 봐요. 걔한테 주는 상황에서 우리 아이 동기가 빠지고 내가 건지려고 할 때 최상병도 그 친구를 같이 구하려다가 휩쓸려서. 선임을 구하려고 최상병이 다가가다가 급류에 휩쓸리게 됐다는 겁니다. 당시 모두 5명의 해병대원이 물에 빠졌습니다. 4명은 살아남았고 최상병은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자대 배치를 받은 지 두 달이 채 안 된 일병이었습니다. 엄마 많이 보고 싶고 사랑합니다! 추후 해병대 수사단의 사고 조사 결과 사단장의 지적 때문에 포병 대대장이 부담을 느껴 무리한 입수 지시를 내린 것 같다는 중대장들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고 최상병이 속한 부대에 지시를 한 당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구명조끼 없이 수중수색하는 사진을 보고받고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루어졌다며 칭찬했습니다. 지난해 여름 태풍 힌남노의 피해가 가장 컸던 포항. 당시에도 임성근 사단장이 이끄는 해병대가 수해복구와 실종자 수색작업에 나섰습니다. 장갑차를 투입시켜 시민들 구조에 큰 성과를 낸 바 있습니다. 21개 지역에 대해서 군부대가 병력을 투입해서 작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성을 다했습니다.
올해 예천 실종자 수색 작업에서도 해병대 1사단은 장갑차를 투입시켰습니다. 그런데 거센 물살 때문에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속이 얼마나 빨랐냐면요. 장갑차가 들어갔다가 5분 만에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구명조끼, 안전장구는 그냥 로프도 없고 반팔티, 빨간색 이것만 입고 흩어져서 들어가서 허리 깊이까지 수색하게 만든 사람이 이 사단장입니다. 박정은 대령을 단장으로 한 해병대 수사단은 최상병 사망 이후 사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안전대책 지침을 하달하지 않은 임성근 사단장을 포함해 여단장, 대대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은 대령은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해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오후 박 대령에게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옵니다. 법무관리관하고 총 5차례 통화를 하면서 죄명을 빼라, 혐의 사실을 빼라, 혐의자를 빼라 등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법무관리관님, 지금 하시는 말씀 저는 외압으로 느낀다.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박진희 군사보좌관은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 의뢰, 지휘 책임 관련 인원은 징계로 하는 것도 검토해달라고 해병대 사령관에게 요청한 겁니다. 2021년에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범죄가 의심되면 군은 초동조사 후 곧바로 관할 경찰에 사건을 이첩해야 합니다. 과거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 자꾸 지휘관들이 개입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 법을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인지했으면 무조건 지체 없이 이체해야 한다. 그 의무사항이란 말이죠. 뭐 이첩하는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당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조사 결과를 관할서인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했습니다. 국방부는 박 대령이 군사법원법의 취지를 잘못 이해했고 오히려 군에 대한 항명과 명예훼손을 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은 기각됐지만 박 대령은 군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에 대해 재검토에 들어간 국방부 조사본부.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자로 본 8명 가운데 대대장 2명에게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을 비롯한 나머지에 대해선 혐의를 제외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법적으로 임성근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준 셈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대통령실에서 사고 관련 자료를 해병대 측에 요청했던 것. 사고 발생 이후 총 3차례에 걸쳐 대통령 국가안보실에서 해병대 측에 고 최상병 사고 수사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수사 과정에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아, 가장 경로했다면서 바로 국방부 장관 연락해야 되고 막 꽝꽝꽝꽝 했다고 하길래 정화에 물어 사령의 그 VIP가 얘기한 거 맞냐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대통령실은 박 대령의 이러한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고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 의혹만 쌓여가는 가운데 부대 동료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숨진 해병대 최상병의 부대 동료가 임성근 사단장을 공수처에 고소했습니다. 사고 당시 물에 빠졌지만 살아남은 한 장병이 저녁 다음 날 임성근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한 겁니다. 그는 무고한 장병들이 피해를 입은 건 임 사단장 같은 사람들이 자기 업적을 위해 불필요하고 무리한 지시를 했기 때문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 사람 어떻게든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누구의 비호를 받는지 뻔히 아는데 생존 해병이 앓고 있는 PTSD가 궁극적으로 해소되려면 최상병을 죽음으로 몰고 간 자들이 처벌받아야 되는 사법적 정의가 이루어져야지만이 피해자들의 PTSD는 해소됩니다.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제출한 임성근 사고 당시 사단장의 진술서가 나왔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은 어떠한 대화나 회의 중에도 물에 들어가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물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수차례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임성근 사단장의 주장에 의구심을 들게 하는 정황이 담긴 녹취가 최근 공개됐습니다. 사고 직후 당시 임성근 사단장이 현장 지휘관과 나눈 통화 내용입니다. 어떻게 됐냐? 깊은 데서는 안 했다는데 인원이 떠내려가고 지금 안 보인다 그래서 빨리 가보고 있습니다. 봐봐, 그 왜 빠졌고 누가 옆에 있었고 그걸 알 수가 있냐? 그러면 현재 상태가 어떠냐고? 현재 그 친구는 안 보이고 나머지 찾고 있습니다. 알았다. 네.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수차례 지시했다던 임 사단장은 왜 지시를 어기고 물에 들어갔는지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2월 7일 중앙군사법원 앞에 박대령과 해병대 예비역 전우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망 원인을 밝히는 경찰의 수사는 요원하고 또한 수사 외압을 규명하는 공수처의 수사 역시 더디기만 합니다. 현재 보직에서 해임된 박대령은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돼 군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박정훈 대령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국방부 군검찰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의견보다 약 3배 높게 나왔습니다. 내일 모레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상정될 예정이라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서울 양평고속도로 변경 노선의 종점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가 축구장 5개 크기의 대규모 땅을 소유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주말이면 몰리는 차량으로 교통지옥에 휩싸이는 양평군. 고속도로 개통은 양평 군민의 15년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개통! 2021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 건설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 국토교통부에서 한 건의 문서를 공개하며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고속도로의 종점 후보지가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뀐 겁니다. 국토부의 대안 노선은 원안과 출발점은 같지만 종점이 강상면으로 바뀌며 원안에 비해 55%가 달라졌습니다. 전혀 못 들었죠. 이건 방송도 알았다. 이렇게 왜 바뀌지 했더니 또 낙에 종점이 있으니까 줄거리가 나오고. 종점 변경과 함께 거론되기 시작한 김건희 여사. 국토부가 내놓은 강상면 종점 주변에는 김 여사 일가가 상속과 매매를 통해 소유한 대규모 땅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처가가 보유하고 있는 병산리 땅이 도시개발 사업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아파트 땅? 개발 불가능합니까? 어느 땅이요? 병산리 땅이요. 아까 그 땅이 앞에.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요. 17개 3개 수변구역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20개 필지. 토지적 채권이 있죠. 공동주택, 음식점, 숙박시설 등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틀린 말씀입니다. 장관님. 공흥지구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김 여사 일가 땅을 두고 당시 이소영 의원과 원희룡 장관의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강상면 병산리 한번 보실까요? 중부내륙고속도로 개통되는 시점부터 토지 매수 시작합니다. 양평 구간 개통돼서 RC 개통되면 거사입니다. 그 투기한 하위가 대통령 되고 나서 서울로 20분 만에 갈 수 있는 고속도로 자기 땅에서 5분 내에 올라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무엇을 할까요? 1980년대부터 상속돼가지고 지분 때문에 그 주변에 일부 늘어나 있고요. 이건 고속도로가 지금 지나가는 바로 옆에 있는 산으로 돼 있는 비탈지대에 있는 땅 아닙니까? 여기에다 지금 아파트를 짓는다는 말입니까? 계속 샀잖아요. 교통호재가 생기면 계속 추가 매입을 했습니다. 개발도 안 되는 그 쓰레기 땅을 왜 삽니까? 김건희 여사 일가는 2010년 이후에도 꾸준히 양평군 강상면에 땅을 구입해왔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으로 사업은 표류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중립적 입장에서 진행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겨울을 지나면 2023년 PD수첩은 권력기관을 중심으로 벌어진 의혹들에 대해
그 진실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내년에는 이 의혹들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인 결과가 나오길 바랍니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며 집권한 윤석열 정부. 과연 우리 사회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을까요? 2023년 PD수첩은 여기까지입니다. 올 한 해 저희에게 성원과 관심 그리고 질책을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나간다, 모두 지나간다, 말 없이 흐르는 저기